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한국특수체육학회 학예학술대회 참여를 위해 이곳 서울시립대학교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수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타 내빈 여러분들께 주최 측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개회식 및 주제 발표의 사회를 맡은 단국대학교의 서혜인입니다. 이번 학예학술대회는 장애인체육진흥과 신체활동촉진이라는 주제하에 김지태 한국특수체육학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님의 축사, 주제 발표, 패널 토론, MOU 협약식 및 공로패 시상, 학회 회원 자유 토론 이후 빌딩 세션,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 발표 세션, 미니 강의 세션, 그리고 포스터 세션 등의 4개의 세션과 총평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2021년 한국특수체육학회 학예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회원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길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단상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한국특수체육학회의 학예학술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태 한국특수체육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벌써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저희 금세 저희가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어느덧 1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처음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전반기가 지나가고 지금에서야 첫 번째 저희 학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먼저 개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개회사를 책자에 있지만 저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최되지 못한 도쿄올림픽 개최와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체육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특수체육학회는 특수체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고 특수체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발전은 역대 회장님들과 학회 회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학문의 융복합 등 시대적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기에 장애인 체육 진흥과 신체활동 촉진이라는 주제로 특수체육 학문과 현장의 차이를 좁히고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특수체육에서 요구하는 현장과 학문의 연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문과 현장이 함께 발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1년도 한국특수체육학회 학예학술대회를 통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소중한 결실을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학회 분위기 전환에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학예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역대 회장님과 학회 임원 및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님 이하 임직원, 한국체육학회 김도근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 특수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특수체육학회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환입니다. 아, 지금 그 패럴림픽이 사실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않는다,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은 아마 조직위원회나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지금 14개 종목에 84명의 선수들이 쿼터를 확보하여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한국특수체육학회 학예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지태 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된 의제가 장애인 체육 지능과 신체 활동에 대한 촉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애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체육에는 생활 체육, 전문 체육, 또 국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양한 장애 유형을 어떻게 생활체육 현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또 그분들에 대한 체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도구들이 또 개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다양한 스포츠 용기구가 장애 유형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수입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과학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 장애인 체육에서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기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장애인 체육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 등록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까지 약 263만 명 정도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24%가 조금 넘는 지금 생활체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등록장애인들의 연령대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해보면 60대 이상의 등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6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노인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현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체육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온 게 16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학생체육과 우리 전문체육 분야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현장에 어떻게 끌어내고 저희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파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장애인체육회는 고민과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을 연구하시는 우리 학회 회원님들이 많은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 장애인체육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희망해 봅니다. 오늘 학술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 장애인 체육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장애인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아 회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 프로그램인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이후 시상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진아 회장님께서 시간 관계상 일찍 자리를 뜨셔야 되기에 주제 발표 전에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특별상 대한 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기아께서는 끊임없이 장애인 스포츠 현장과 학계 융합을 위한 노력으로 특수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지대하여 그 공을 기리고자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3일 한국특수체육학회장 김지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정진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